왜 하고 있어요. 힘들다. 하지만 보람차다. 어서 오세요. 이유는? 손님이니까? 손님 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일 것 같아서. 건강. 행복. 정말 그냥 건강을 바래서, 모두의 건강을.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일. 나도 오일 하려고 그랬어. 우리 광고를 많이 봤나 봐. 오일. 엔진 오일. 아, 네. 엔진 오일은 2만 킬로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지만 저는 그거보다 좀 짧게 갈아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. 그냥 광고에서 많이 봤어요. 그거 뭐지? 꼬리칸. 설국열차. 거기 엔진이 크고 멋있어서. 크고 멋있어. 멋있는 엔진. 되게 멋있었어, 그 엔진이. 그게 무한동력이죠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애기가 필요하지 않았나요? 허정문. 저희 매니저 이름이에요. 정문이 형 정말 멋있습니다. 매니저. 한신욱 매니저. 정말 잘 챙겨주십니다. 그죠. 정말 둘 다 열심히 했죠. 예. 우린 봤어요. 고생하셨어요. 부해 하고 있어요. 야, 여기서. 야, 너 그렇게 노래 안 불러주네. 아, 왜 생각이 딱 나네. 야, 응급실하면 도규진이지. 도규 딜리버리맨 도규진 김민석. 그 이지의 응급실이라는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노래. 다시 제대로 한 소절 더. 아, 다음에 기회 되면. 후회. 강솔, 융찬형, 박민아, 김민석. 그 외 선배님들, 동료분들 같이 참여했습니다. 열심히 촬영했습니다. 귀신 택시 3월 1일 9시 첫 방송 기대해주세요.